나 이거 어떻게 들고 들어가죠? 이사한 지 지금 세 달이 다돼 가는데, 이사하고 소소하게 진짜 필요한 것들은 작은 가구나 가전들이잖아요. 집들이 선물로 제품을 받은 것도 되게 많고, 제가 그 뒤로 산 제품들도 되게 많아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걸 맞춰서 사는 게 맞겠다 싶어서 미뤄놨었거든요. 얘는 인테리어 소품이 아니고요. 저 진짜 마음에 드는 제품 찾느라 진짜 고생했어요, 여러분. 이 과대포장 무엇이야? 이만합니다. 무쇠 뚝배기고요. 제가 요리할 때 뚝배기 쓰는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된장찌개도 뚝배기에 해 먹어야 맛있고, 뚝배기 하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뚝배기가 저게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인덕션이랑 하이라이트가 다 된다고 적혀 있었는데, 우와 너무 귀여워. 제 얼굴 반해요. 13cm를 샀고요. 11은 너무 작을 것 같고 15는 좀클것 같아가지고. 와, 진짜 무겁다. 무쇠 적혀 있거든요. 내손 안에 쏙 들어오는 크기인데, 여기 계란찜 해 먹으면 딱일 것 같아요. 물론 뚝배기 치고는 금액대가 굉장히 높았지만, 그래도 이왕 사는 것좀 오래 잘쓸 제품을 사는 게 저는 맞다 생각해서 무쇠로 구매했습니다. 뭐야? 우와, 대박 무거워. 와, 이거 조립해 놓으면 너무 무겁겠는데? 못 움직이겠는데? 얘는 스탠드 북 선반이고요. 뭐 어떤 거는 구멍이 두 개고. 아, 너가 여기군. 예전에는 제가 이케아에서 이런 거 사는 거 진짜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케아 제품을 몇개 써보니까 그렇게 생각보다 가성비가 좋은 것도 아니고 퀄리티도 좋은 게 아니어가지고 굳이 거기서 살 필요가 없더라고요. 밑에는 책을 좀 놓을 거고요. 와, 대박 무겁다. 큰일 났다. 그죠? 그러려면 한 칸이 비어야 돼요. 얘는 제 기억에 멀티탭 같은데요. 일반 문어발 같은 멀티탭은 안 예쁘고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좀 괜찮은 콘센트를 하나 찾자 해서 에코너의 MT-02 큐브 멀티탭. 이렇게 큐브로 생겨서 총 3군데 멀티가 있고, 여기에 USB랑 그 C타입 C포트를 꽂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좀 괜찮은 것 같고, 선도 딱 색깔이 예뻐서 거슬리지 않게 쓸수 있겠다 싶어서 요 색상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집 소파를 집에 대각선으로 뒀거든요. 저 대각선 뒷공간을 좀 살리고 싶어가지고 저 뒷공간에 둘 선반이었어요. 거울은 소파가 보이도록 이쪽 벽에 설치해 놨어요. 약간 요렇게. 한쪽 면은 요렇게 만들었고요. 유토피아 전시회에 가서 샀는데, 저희 엄마가 진짜 끔찍히도 무서워서 싫어하는 그림인데, 저는 저게 너무 예뻐가지고 그냥 계속 뒀어요. 제일 밑에는 좀큰 책들 두고 싶어가지고, 실은 제가 잘안 꺼내보는 책이긴 하거든요. 이게 진짜 오로지 갬성샷입니다. 제가 진짜 사랑하는 베르나르의 소설들. 최근에 읽었던 꿀벌이랑 퀸의 대각선이 진짜 저는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여기 꽂아놨어요. 제가 올해 읽었던 그 세계문학 전집 중에 일부분을 여기 올려놨어요. 제가 좋아하는 책들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올해가 가기 전에 제가 읽을 세계문학 전집을 올려놨고요. 이 칸은 제가 뭘 둬야 될지 아직 마음에 드는 소품을 못 찾아가지고 우선 그냥 올려놓은 애들이고요. 요 조명 진짜 요렇게 선까지 같이 보셔야 되거든요. 일광전구의 조명이고요. 요거 집들이 선물로 받았어요. 요 동그란 거를 요렇게 돌려서 조명을 껐다 켰다 하는 거거든요. 아주 좋습니다. 제일 위에는 저한테 딱 두 개 있는 필름 카메라. 이쪽이 반대편인데요. 혼자 사는 집에 맞지 않게 소파를 굉장히 큰 걸 구매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대각으로 놓는 게 제일 예쁘더라고요. 요 조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친구한테 집들이 선물로 받았어요. 포인트 될 만한 주황 조명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요거 선물 받았는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 필립스의 스마트 전구 갈아 끼워 놨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해서 색깔 조정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요런 조명이고요. 저 또 이렇게 노는 공간 잘 못 보거든요. 그래서 아 여기 LP판이랑 스피커를 두면 딱 되겠다 싶어서 저거는 제가 이경준 사진전 가가지고 진짜 너무 마음에 들었던 액자인데 저거까지 같이 걸어놨고 이제 저 화분에 제가 꽃 한 송이를 사올 겁니다. LP판은 제가 생일 선물 받은 거였거든요. 너무 갱성 뿜뿜해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칸에는 저의 마샬 스피커를 뒀습니다. 이 마샬 스피커는 저희 언니가 집들이 선물로 보내준 거거든요. 진짜 이 조만한 게 성능이 어마무시해요. 그리고 저 옆에 거는 제가 생일 선물 받은 조명인데요. 요거 집들이 선물하기에도 진짜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친한 언니가 핑크랑 그린이랑 고민하다가 못 고르겠다고 그냥 두 개를 다 선물해 줬는데 얘가 충전이 안 돼 있네. 요 밑에 거 충전하면 여기에 빛이 나와요. 그래서 요것도 조명입니다. 소파 테이블도 하나 같이 구매를 했는데 소파 테이블은 다음 주에 온다 하더라고요. 이사를 몇 번 해보니까 이게 노하우가 좀 생긴 거예요. 그냥 일단 마구잡이로 내가 사고 싶고 꾸미고 싶은 거 다 사다 보면 오히려 되게 난잡하고 조잡스러워지고 이도저도 안 되고 되게 엉망진창 마음에 안 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살아보면서 일단 필요한 것들을 먼저 짜잘하게 사다 보면 아 얘네를 어떻게 조합해야 예쁘겠다라는 게 조금 계산이 서더라고요. 집들이 선물로 받은 거 지금 몇 개 이야기 드렸는데 진짜 이 집들이 선물 진짜 대박인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엄청 예쁘죠? 올해 제가 이 오빠한테 손목시계도 선물 받고 집 이사했다고 집들이 선물로 벽시계도 선물 받은 거 있죠? 근데 진짜 너무 영롱하지 않아요? 저희 집에 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공통되게 이 시계 초침이 이렇게 조그마해서 너 도대체 시계를 어떻게 볼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봐야죠 이렇게 예쁜데 내 눈을 내 시력을 키워서라도 이건 시간을 볼 거예요. 조금 꾸미니까 더 꾸미고 싶고 더 꾸미고 싶고 욕심이 막 끝이 없어요. 아 이거 맞아? 맞았습니다. 생각이라는 머리를 좀 써. 우와! 호! 얍! 으아! 됐다! 오! 좋아! 좋아, 좋아! 오, 문을 막는군. 120cm 길이의 책장을 주문했습니다. 책장이 정면을 바라보는 애도 있고 약간 대각선으로 돌아가 있는 애도 있는데 전 정면을 바라보는 애들로 주문했습니다.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인데 제가 지금 그 오디션을 하나 준비 중이어서 요 책을 못 읽고 있거든요. 요것도 하나 꽂아두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요시고 액자 걸어놨고요. 요렇게 제가 좋아하는 향수 요렇게 이제 하나 둘씩 채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장 제가 진짜 살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너무 예쁘네요, 진짜. 드디어 집 정리를 완전히 마쳤습니다. 이 소파 테이블까지 도착했어요. 제가 이번에 구매한 5가지 제품 중에 제일 비추하는 제품이에요. 금액이 제일 저렴해서 그냥 하나 가지고 있자 싶어서 구매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소파 테이블을 따로 갖고 있지 않아서 많이 흔들거리고 이 유리가 요런 뾱뾱이로 고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못 조금만 지탱하면 그냥 유리가 뽁 하고 들려요. 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집을 막 엄청 다이나믹하게 꾸며놓고 사는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아, 내가 이미 너무 다이나믹하게 꾸며놨나. 그래서 요 정도만 꾸며놓고 또 살다 보면 필요한 게 생길 수도 있고, 살다 보면 취향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혹시나 또 여러분도 필요한 거 있으시면 참고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